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주식회사 한진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잠정 기준 영업이익이 22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5% 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01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 한진 측은 지난 6월 고객사 한 곳의 택배 물량이 일부 감소한 영향이 컸다면서도 신규 고객사 유치와 간선, 허브 운영 최적화 등 운영 효율, 특히 택배 사업의 홈쇼핑 특화 시장 등 신규 고객 유치 활동 강화, 주요 고객사 밸류체인 확대, 자동화 설비 도입 등 다각적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물류 사업은 유통과 컨테이너 육상 운송 신규 물량 증가, 중량물 외항선의 대형 프로젝트 유치,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사업 호조 등으로 실적을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 글로벌 사업은 인도네시아 법인 전환 등 동남아와 구주 네트워크 확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원클릭 출시, GDC 통관장 설비 확충 등 글로벌 이커머스 물량을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4분기에는 물류 거점 추가 확보,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 라스트 마일 서비스 다양화, 전략 고객사 협력 강화 등으로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